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외수 2부 합격자 명단을 요청을 했더니 신상 정보라는 이유로 성만 표시해서 보내더니 특채자 명단은 요구하니까 성까지 지워가지고 보냈잖아요. 개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거에는 좀 제약이 있다는 점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합격자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합격자 발표가 나죠. 다 나왔는 걸 그거를 인사 비밀 사항이 아니거든. 현재 한 350건의 인사자료 관련 자료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직원이 워낙 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적도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뭐 양은 방지하고 직원 두 명이 임하니까 힘들다 그러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힘든 이유가 지원이라고 힘들잖아요. 홍준영 전 장관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직 장관 아들이 아니었다면 영사과에서 이미 다시 주미대사관으로 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그 관여한 일은 전혀 없고. 아니 2008년 7월 11일 유명한 네. 장관 공간에서 전역 네. 시사를 같이 했을 증인이 그랬는데 네. 5일 뒤에 아들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저는요 좋습니다. 평생을 이 시간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겠다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생 철학을 가지고 그런 제가 장관한테 그 인생 철학이 제가 후배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네? 할 정도로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천한 삶을 살고 그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강건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인생 모토입니다. 아직도 예.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니 외교부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저는 지금 양심을 걸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외교관답지 않게 굉장히 다혈질이신 것 같아요. 요즘 똥돼지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똥돼지가 뭐예요? 아, 오늘 아침에 제가 그저 논평을 제가 봤습니다. 예, 저 장관님께서는 오늘 보셨지만 예. 한 달 이상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똥돼지가 아주 새로운 유행어가 예. 됐습니다. 예. 1차 시험에서 문화사, 2차 시험에서 국민윤리를 제외하는 등 외무고시 과목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홍순영 외교부 차관은 맞지요? 그 제가 차관하던 시절에는 바꾸라 말을 하는 것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총무처가 결정한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저의 인생을 걸고 저의 정직함을 걸고 인격을 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다 인생의 명예를 걸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드님께서도 그 모든 외교관들이 선호하고 갈망하는 주미 대사관에 나 홀로 발령일 나서 나갔습니다. 제가 작용을 해가지고 제 아들이니까 글로 보내달라고 얘기한 일이 없고 맞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지금 여기서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저는요 명예뿐만이 아니고 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드립니다. 예, 굉장히 네, 여러 번 네. 거시는데 네.